저쪽에서 강의실 사니까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접, 즉 절접이라고 하죠. 일반 책자에는 절접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복접, 절접 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 칼이 접도 칼로 다시 치는데 여기 치는 이렇게 칩니다. 치는 목적은 다른 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내리기 위해서. 이 면을 반듯하게 내리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실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접수라고 하죠. 쉽게 해서 이게 배나무 실생 같으면 배에 대한 접수. 사과 실생이면 사과에 대한 접수. 이렇게 오늘은 예를 들어서 포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했는데, 자, 삐질 때는 항상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벼를 비듯이 비스듬하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면이 기름은 기를수록 좋고요.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지장은 없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왜 좋냐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이 부분을 세서 칩니다. 항상 이 부분이 제가 4cm를 내렸다고 하면 이 부분은 4.2나 4.3 정도 약간 올라오게. 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을 때, 딱. 항상 눌러쳤을 때 손으로 꾹 눌러서 밑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닿는 부분하고 아까 이 했을 때 부분, 이뒤 나온 걸 한번 보세요. 버릇이 항상 크죠. 물론 이렇게 해서 접목이 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단지 뭐가 문제이냐면 이 접목은 투투입니다. 양다리라는 거 하죠. 쉽게 알기 좋게. 여기서 접목이 안 되면 여기서도 접목이 돼서 파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살이 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작은 것보다는 길은 좀. 자, 길게 되면 자, 되죠? 붙이면 이 면적이 많이 붙어나잖아요. 그래서 접목 확률도 높고 나무도 훨씬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양분을 한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두쪽에서 같이 받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칼을 눕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이 면적이 닿는 면적이 닿는 이 닿는 면적이 상당히 깊었을 때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테이프. 여기는 이제 그 지역 그 농약방에서 이런 접목 테이프 비늘을 팝니다. 그렇지만은 집에서 랩이나 뭐 기타 감을 수 있는 거 집에서는 가능한 한 랩이 좋겠죠. 잘라가지고 자 감을 때는 어느 방법이 되는지 상관은 없는데 쫙 감습니다. 처음에 감을 때 어느 정도로 이건 탄력이 이렇게 당겨줘야 이게 밀착이 잘 되겠죠. 자 당겨주고. 한번 돌립니다. 자, 돌리고 두 번째는 우위를 감아줍니다. 이 우위를 감아주는 이유가 이 공기가 새어나지 않게 비가 오거나 이물질이 들지 않게 감아줍니다. 보통 네번 정도 이렇게 감아줘서 이렇게 밑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거를 왜 묶냐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손으로 폈을 때 그냥 내비두는 거 하고 소독을 하고 헝겊을 붙여서 반창고 붙였을 때 딱지 않는 게 속도가 저 균이 안 들어가고 빨리 났습니다. 그냥 했을 경우에는 균이 들어가고 더 신하고 사람도 더 신하고 큰 상처가 더 번지죠. 이것도 하나의 균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는 그 수액이 바깥으로 날아가자는 목적에서 이걸 합니다. 심지어는 실리콘을 쓰는 사람인데 실리콘 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쓰는 것보다 비누를 했을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불 역할을 해주거든요. 상처 냈을 때 봄이나 그 봄까지도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10도 있었던 때 이게 하나의 이불 역할을 해주고 상처난 부분이 항상 따뜻하게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실리콘도 갖다 겠지만 저희들 같은 비누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치면 하나의 나무가 접목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품종은 대목이 친화성이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 대목과, 배는 배 실생, 내지 배 지나는 같은 과.
있는 거. 사과는 사과의 실생 내지 사과에 준하는 대목. 이런 걸 써야지 반드시 사과했다, 뭐, 복숭아라 붙인다, 자두를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단, 복숭아나 자두나 살구배씨는 복숭아의 뿌리 하나로 통일돼서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같이 생산을 합니다. 사과는 딱 사과, 배, 이런 거 유일하게 같은 피. 사람으로 치면 근친교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나무로서는 근친교배가 최우선으로 합니다. 짐승이나 돼지는 근친교배가 절대 안 하지만 절대 이거 나무는 가까운 근친교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전목이 가져야 되고 적부진 상태에서 보통 적산온도라는 누적온도를 안 합니다. 하루에 20도 있을 때 계산했을 때 800도에서 1200도 되면 이게 눈이 더 세탁이 올라서 하나의 나무가 형성되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전목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